사실 이 질문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물어보셔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선과 악을 모두 주관하시어 선량한 사람에게는 병을 주지 않고 차라리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으신지요? 갑자기 질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건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했나 싶어도 의문은 조건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가만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사각을 받아들여서 악령과 사단을 만들어 스스로 고통에 빠진 것인지요. 네. 자, 이 질병이 왜 생겼냐? 왜 이런 우리는 질병 아니고도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것인지요. 이것도 이제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요청 안 하는 사람은 하나고. 또 저같이 여태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병들고 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원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것도 또 조건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했다는 말이 좀. 그렇죠. 사실 체면 안 쓰고 쑥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쑥스러움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쑥 때문에 안 물어본다든가, 너무 공손하다든가,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해야만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건지요. 구원이란 것은, 천국 시민권은,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요청하든 말든 무조건 모든 이 세상에다가 그 구원을,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제 요청하든 말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질문은 조건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야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 그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주신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주셨구나. 이야 참 감사하다. 아, 밀포드 트랙 여행 모든 여행 경비는 5만불 되었구나. 이야,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힘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힘입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동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예.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아, 이 동서가 완불 해대요. 그게 동서의 입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여행사가 받았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갈 준비를 하세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믿지를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기도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그게 이제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믿음이란 것은 사랑을 받을 때 자연히 생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생각나세요? 토끼. 고양이 손에서 구원받은 이 조건 걸고 구원했어요. 무조건 구원했어요. 토끼를 사랑해서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토끼는 그거를 믿지를 않았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바쁘세요? 우리 이재명 선생님. 그래서 바쁘게 활동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온 세상에게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강도건 창녀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뭐예요? 조건 없이 주셨다. 그것을 바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 여부를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회도 하루도 댕기지, 하루도 가본 일도 없고, 헌금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쪽팔리지. 그렇죠? 그러나 그 쪽팔림은 나의 그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내 유전자에 몸에 배어 있는 그 조건적 생각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쪽팔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뭐예요?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왜? 쪽 많이 팔리고 더 쑥스러워서 더 하나님께 접근하고 요청하기가 쑥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뭐예요? 더 사랑을 베풀어서 더 쉽게 오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사실 요 며칠 1부, 2부 며칠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아닙니다. 예. 참 아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했다. 또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로 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잘해서 뭘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 유전자가, 그 변질된 유전자들이 우리의 변질과 똑같은 변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는 한, 충분히 사단이 시험해서, 그 유전자를 변질시켜 놓은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성령이 있을지라도 그 자기가 그 참, 막 그냥 4천년이라 합시다. 4천년 동안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유전자의 성향을 성령으로 이기기는 뭐예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자, 시험 제1호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어. 성령이 뭐예요?
충만한데요. 자, 그러면 40일간 굶었다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이 변질된 유전자가 아니라면 뭐 40일 굶으나 100날을 굶으나 뭐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뭐 굶는 것쯤 문제 없지. 그러나 우리 변질된 몸을 가진 이것은 먹어야 사는 몸이야. 네. 이 몸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느냐? 과연 예수는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은 못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라는 것은 결국 변질입니다. 그 변질을 이기기 위한, 그 극복하고, 우리들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할 분으로, 그러니까 대신할 분이라면,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이라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든 놈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 하나님이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라야 돼. 몸으로는 뭐예요? 죄인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야.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그 위험성을 나타낸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이 변질된 몸을 너무너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죄인들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 이 과정을 거치지 뭐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어떻게 나에게 나 건너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만큼 뭐 하셨다? 솔직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이 죄의 몸은 지독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뭐가 뭐의 싸움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 예. 그래서 제 혼자 제 마음으로 한다면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갈등을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는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랬다면, 예수님은 100% 신성이죠. 그렇죠? 신인데 뭐, 십자가에 박히면 어때?
나는 안 아플 거야. 그러면 안 아플 거고. 어? 누워서 떡 먹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십자가 뭐 그 누워서 떡 먹게 하냐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차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네. 그 누워서 떡 먹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쇼야, 쇼. 그런데 하루는, 그런데 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땀이 뭐예요? 피 같은 땀이 나와요. 그만큼 스트레스. 그거를 겪으셨다 이거지. 예수님도 극히 인간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근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괴로웠어요. 왜? 우리는 몸도 죄고 마음도 죄 아니요. 그 몸도 마음도 죄면 별로 안 괴롭다고. 예,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가 전혀 뭐요? 없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너무나 그 비교가 뭐요? 너무나 그 상황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의 몸을 이끌고 댕기니 얼마나 힘들을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만큼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요? 100배, 1000배의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신 분이 댕기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 정말 그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고생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진짜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요. 한국에 살다가 베이징을 가보면 진짜로 여기서는 어떻게 사냐. 베이징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이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큰 호텔 빌려가지고 베이징 그 시내에서 베이징의 공기란 게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불허해요. 서울 공기 아무리 나빠도 와 정말 예. 그래서 거기 오신 환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없어. 예. 공기가 좀 나빠도, 그 나쁜 공기 마셔서 해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유익하다 싶으면 운동을 시키는데, 이건 내가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호텔 안에서 왔다. 예. 저도 운동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넘넘하게 왔다 갔다 한데 시내 나가서 사람이 꽉 찼어 길에. 그러니까 별로 안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초에서 그래도 갔으니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온 게 괴로울까 괴로울까. 괴로운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예수님 시험 얘기 하나만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증명을 해봐라. 어떻게 증명을 해봐라? 돌덩어리 있지, 여기 돌 많지, 여기.
이 돌을 어떻게?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빵으로 만들고 싶을까 안 싶을까? 그렇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변질된 죄의 몸을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네가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빵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빵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빵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그거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가 빵 만들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40일 굶은 참에 빵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X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로 말씀으로 산다. 나는 지금 이렇게 굶어도 빵보다는 말씀이 그 성령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친 거야. 인간의 그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뭐예요? 말씀이 나는 말씀밖에 없어. 그 한순간 한순간이 아찔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빵 만들어버렸으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까? 천만에. 아하, 얘는 내가 변질시킨 이 변질된 죄의 몸에 따라가는구나. 얘는 밥이야. 경쟁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아하,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야죠. 맞아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의 시험 이거를 아주 표면적으로 수박과 탈기만 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이야, 이제 이런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정도로 해놓고 자,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통, 죄, 그렇죠?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든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정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말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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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있어. 요게 문제다, 이 말이야. 전지전능하다면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할 때 질병이 들어오려고 할 때 못 와! 해버리면 돼. 그것이 이제 이 질문의 뜻인데. 하나님은 안 돼라고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안 돼라고 안 했을까? 안 돼라고 안 했으니까. 안 돼라고 안 하,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은 막을 수 막을 수 있는 능, 파워, 권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파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지 않았다. 막지 않았기에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들이 꺼지고, 결국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사기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망, 사각인데, 그 사각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이기심과 욕심, 그렇죠? 조건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야만 영생이 가능해.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얘들이 살아가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이 옳다고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쁜 놈들, 나쁜 새끼들. 내 마음에 그 원한, 그 분노, 증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에 불타고 있으면서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당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증오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래도 잔잔해져요? 알파파가 되냐 이 말이야. 그 억울하고 정말 막 열받고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거기서 악령이에요. 그렇죠? 악령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고? 베타파가 되잖아. 아주 나쁜 베타파가 된다. 그러면 막 잠도 잘 수도 없고. 응? 왜? 진선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아주 아름다운 부드러운 파로 바뀌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꽉 받을 때 어디로 가면? 산으로 가면 와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 알파파로 변해버려. 베타파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확 풀려버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또 어떤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이 들려오면 어떻게 알파파가 착 돼버리는 거. 진선미 세 개를 다 합치면 뭐라? 사랑이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했다고요?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만들어 우리가.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처럼 1점, 한 점에 5점도 뭐요? 없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건적이 돼요. 성품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변할까? 하나님이 나중에 조사할 거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그 순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왜? 그 성품 변화는 전부 뭐니까? 믿음으로 성품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탈락되면 안 되는데, 내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데, 평화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라야만 성품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평화와 감사, 그건 어떻게 돼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자격도 없는 놈이, 아직도 성품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셔서 영생을 얻게 했다고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이거는, 와, 이렇게 될 때 성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것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이를 등장시켰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강도 둘이.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려가. 그리고 나도 내려줘.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믿지. 한강도는 뭐라 그래요? 한강도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 그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보자기 같은 걸 둘러 씌워 놓고,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욕을 디리비트 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들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제들을 위해서도 죽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 이 강도는 자기 평생 강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도로 사는 놈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기를, 그런 강도 같은 놈들은 왜 강도가 됐냐 하면 조상 대대로 뭐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다 강도가 돼. 그리고 그 녀석들은 절대로 천국에 뭐요? 안 들여보내. 자기가 강도로서 자기 하는 짓을 알고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들려요, 안 들려? 네, 조건적으로 맞다고 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 강도가 재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체포가 돼도 오늘 사형을 당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꽉 침뱉고 막 이래도 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용서하고 구원하시라고 기도할 때, 저런 분이, 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뭐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성품 이거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뭐요 없다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01%도 안 되는데 그 가능성은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분이라면 나도 가능해 안 해? 하지. 그렇죠? 왜? 자기에게 침뱉고. 그럴 때 이 강도가, 야, 이분 하나님의 아들 맞다. 왜? 이분 같아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강도질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강도가. 주님, 당신하고 오늘 나하고 같이 이제 죽을 텐데,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당신, 나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당신 같은 분밖에는 뭐요? 없다. 만약 내가 이때까지 유대인들, 랍비들한테 배운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망 없다. 없는 걸 다 한다. 근데 내가 오늘 만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도 받아들이실 줄을 내 그동안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한 모든 것을 뭐요? 다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받아들이실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래서 이 강도가 십자가로부터 풀려났다면 이 강도는 앞으로 강도지 할까 안 할까? 안 해. 예. 근데 그래 놓고서는 십자가로부터 내려가서 또 강도질 하는 놈은 뭐예요? 그거는 믿는 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예수님 같은 분으로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다. 예. 안 믿고 그냥 에? 또 강도해도 되겠네. 왜?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러니까 강도질 아무리 해가지고 또 잡혀도 뭐예요? 괜찮겠네? 그거는 성령이 임한 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맛보지 못한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 뭐 해도 되겠네? 그건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고백과 같은 고백. 그렇죠. 이것이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왜? 논리적으로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 결론이 튀어나와, 안 나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죄인의 결론이야. 그렇죠? 자,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자꾸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강도한테. 아니야. 우리 둘 다 오늘 죽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하고 내 강, 오늘 함께 할 거야. 네, 박수! 예, 네, 오늘. 오늘 함께. 너 보니까 나 믿네? 그거를 안 믿으면, 이 강도는, 자기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라니까. 자기는 당연히 뭐예요? 못 가. 그 인간적인, 조건적인 결론을 극복한 거예요. 예. 그 순간, 탁, 이 강도에게는 성령이 쫙 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제한, 사고의 제한이 극복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결론만 내고 답변만 하고 일단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제기한 그 질문.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 조건적 생각을 인간이 하도록 허락? 그렇죠? 막지 않으셨나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네? 사랑은 진정한 참 사랑은 진정한 참 사랑은 뭐 상대방에게 뭐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사고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아시겠죠? 내 시킨다면 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마. 그건 독재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네가 딴 생각을 하고 그 딴 생각을 한 결과로 딴 짓을 하더라도 내 사랑은 뭐예요? 변하지 않을 것이야. 이게 이제 이 사랑을 이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랑이라면 뭐라고 율법을 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가네. 이렇게 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조건적 사고 방식에 확 엉매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미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씌었다는 거죠. 악령에 씌었다. 그렇죠. 씌운 거예요. 그 씌운 것을 탈피하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와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 여러분, 요즘 제가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아주 철저한 원칙론자였습니다.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 된 거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으로서도 가장 철저한 안식일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안식일 교인들은 어정쩡 해가지고 뭐 고기 먹지 말라 해도 고기 먹고 뭐 그렇지만 저는 뭐요? 아예 막 너 그래서 나보다 안식일 교인인 사람 이 안식일 교에서 나와봐. 그래서 저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원칙이고 그 원칙이 옳다 하면 그것만 탁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한테는 그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가르치기를 이런 거 이거 티셔츠 이런 거 응? 이런 거 입을 때 이렇게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게 옳은 것이다. 바지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 이거는 깡패들이나 이렇게 입는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철저히 지켰다고. 그리고 이거 꺼내서 입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왜 저러고 댕길까? 들떨어졌다고. 네, 들떨어졌다고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 신기훈이 씨를 만났더라면 저 아주 더 털떨어진 놈 봐라 저거. 네. 맨날 반바지나 입고 댕기고. 저도 어저께 그 복장으로 나가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당신 이렇게 갈 거야? 박사님답지 않다 이거지. 저는 저답고 싶지 박사님답고 싶지 않아요.
박사님 다음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박사님 다음은 어디만 박사님 다음은 돼요. 마음과 사상과 가르침이 박사님 다음은 돼. 그러면 어쩜 이거 꺼내 입었다고 박사님 안답다고 생각하는 건 외모적으로만 박사님 답다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이제, 제가 연습을 좀 했다고. 꺼내 입기 연습.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꺼내 입었다고. 요즘 이게 좋아! 꺼내 입는 게 또 요새 유행이에요. 또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거. 이 선입견이라는 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 아빠가 제시한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그런 사랑이 사랑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말 안 듣고 엉뚱한 생각, 딴 생각해도 그거를 뭐요? 막지 않고 허락하셨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자체가 변질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고, 일단 끝납시다. 자.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만을 품기를 원하시지. 왜? 그래야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품기 시작한다면, 무조건적 사랑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셨단 말이에요. 내가 천사나 인간을 창조하면 이 천사나 인간들 중에 분명히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창조하시기 전에 그걸 아셨다고. 아시겠죠? 그 말은 자기가 인간과 천사를 창조하면 자기에게 등 돌리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 이 말이야. 그 이미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 나타나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만약 창조를 감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문제? 자기 아들이 죽어 희생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게 뭐예요? 죄 문제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의심이야. 자격이 있어야 주지. 성품이 1점이, 한 점의 흠도 없이 변해야, 그거를 검사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는
성품 변할 시간도 없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안 변해도 된단 말이네요. 이거 골치 아픈 얘기야. 아시겠죠? 그거는 그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는 상태야. 감사를 몰라. 왜 몰라? 구원이란 것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생겨야만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다 좀, 설득해 보려고 아무래도, 이상구 박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굳어 놓은 거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왜? 무조건적이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를 내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성품이 변해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 인을 받아야 받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안식일 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요? 너는 못 가. 이렇게 된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되고 종결된 것을 뭐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 정신 그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자기가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해서 나타내 보인 것을 우리가 그 종결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 속에 탁 와닿을 때 진짜 율법이 와닿은 거야. 사랑이 와닿은 거니까 아시겠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거든. 그게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식이야. 무슨 안식? 토요일마다 가지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충실히 지켜왔던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은 그 영원한 안식일을 상징하고 약속하는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휴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 휴식 속에서 그 안식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막 살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막 살게 만드는 거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거를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저도 안식교를 나왔으면 어떻게 살까? 야, 벤츠 한 대 살까? 은행에 융자해서라도? 뭐, 융자할 필요 없겠죠, 뭐. 우리 용 선생님한테 가서 벤츠보다 더 좋은, 랜드로버 좀 달라 그러지. 아마 주실 거예요. 그렇죠?
난 지금 이걸 깨닫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백배 전배로 더 뭐요? 강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왜? 나의 구원은 이미 뭐요?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 그걸 못 믿는 거야. 시민권은 발급이 돼 있다니까. 발급. 그제 미국 그렇게 옛날에 가고 싶을 때, 응? 그래서 영주권 받아야 되잖아. 영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천국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수속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주권 수속하는 거 막. 그 당시에 한 1년 걸렸어. 막.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1년밖에 안 걸리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2년, 3년, 4년, 10년도 걸려요. 그런 게 미국 영주권이야. 전 의사니까 그 당시 미국에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를 우선으로 받았다고 1년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수속, 통과래. 당신은, 그러니까 의사니까 영주권 나왔다 그래. 영주권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미국에 도착하면 준대. 하늘나라 영주권도 꼭 그렇습니다. 도착하면 뭐요? 영주권이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미국 가려면 바로 못 갔어요. 하와이 들러서 가야 돼. 왜? 그때는 그런 엔진이 그까지 뭐 기름도 못 넣고 그까지 못 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 갈아타고 그때 제일 항공사가 패남이라는 항공사였어요.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데 그게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국했잖아요. 하와이 호놀루루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입국 절차를 봤는데 이민국 직원이 와서 네가 이상구냐? 그러냐? 따라와. 그러니까 이미 발급돼 있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야.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있다. 잘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고민해보고 자격 있는지 따져보고 영주권 발급할 거고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하늘 정문 앞에 딱 갔는데 너는 탈락이래.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 비참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쁨 천만에. 그러니까 변화, 성품 변화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품 변화는 안 돼요. 믿음을 성령이 주거든요. 그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성령이 선물로 줘요.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변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변하고 싶을 때 성령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아시겠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예. 예. 자, 이렇게 죄가 허락이 됐다. 딴 생각이야, 죄라는 것은. 딴 생각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조건적 사랑이라야 열받지.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내는 식으로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뭐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뭐예요? 충분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는 걸 아시겠죠? 박수! 그러니까, 네. 이 창조라는 것은요, 이 창조가 하나님의 헐거, 아, 사람 하나 만들어볼까? 심심한데? 뚝딱 만들고, 뭐, 소 만들어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인간을 만들 때는, 자기 목숨 날라갈 각오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짓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목숨 걸 만큼 하고 싶었어. 인간을 만들고 싶었어. 왜? 사랑을 좀 나눠보려고. 자기는 사랑 덩어리 아니요. 이 사랑을 좀 뭐요? 주고 싶어서 죽었어. 그래서 인간을 창조 안 하면 골치 아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관리할 것도 없고 뭐. 그러나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그 사랑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는. 그런데 인간이 예상한 대로 뭐요? 엉뚱한 길로, 죽음의 길로 길을 선택해버렸어. 그걸 막을 수도 없었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그걸 막아버리면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면 생명은 취소야. 없어. 그걸 못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창세 전에 각오하셨던 십자가를 감행하신 거야. 크으, 여러분. 예.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이건 비통한 사랑이요. 예, 이것은 비장한 사랑이야. 그냥 아, 어서 와, 참 이쁘구나. 그걸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한 사랑. 그 죽음을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 아들을. 못 박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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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아버지가 예수를 버려야만 예수가 죽어. 안 버리면 죽어, 안 죽어? 하나님 버렸다고? 왜 죽어야 되니까? 그런 사랑 속에서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상상,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 고통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을 불허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만, 여러분 병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랑만, 이러면 병, 그러다가 눈 떠보면, 가만 저 병 어디 갔냐? 응. 병원에 가면 없는데? 그래요. 그렇게, 원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병, 아,
이러다 보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제2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열심히 열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을 초월합니다. 정말 자식이 죽음을 선택할 때,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까지도 허락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이 아닌 것 같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팽개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보장하시고 계신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그 자유는 진정한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내 시킨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사줄게. 이것은 자유가 아닌 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정말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 같은 인간은 허락할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만큼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의 진정한 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 엄청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꼭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시민권은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